최근 3년간 큰 관심을 받아온 세종시 분양이 올 들어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4.1 부동산 대책과 입지적 장점을 등에 업고 세종시에서 한양이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본격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한양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분양몰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문을 연 한양 수자인 에듀센텀 견본주택 현장. 오픈 첫 주말 4일 동안에만 2만 5천여 명의 방문자가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양 수자인 에듀센텀이 들어서는 곳은 1-2 생활권으로 세종 시내에서 인프라와 교육시설이 밀집된 중심권역에 속합니다. 반경 1.3km 거리에 중앙행정타운이 입지했고 인근에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 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상업 업무 용지는 물론 국제 고등학교 등의 개교도 앞두고 있어 입지적 여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한양 수자인 에듀센텀은 모두 818가구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71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중소형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아주 최상의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4.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수혜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중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1-2 생활권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같은 지역에서 분양에 들어간 이지더원이 순위내 마감되는 등 세종시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양도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한 3.3제곱미터당 780만 원으로 맞추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